방금 들려드린 곡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제 노래였고요. 저는 아모사이라고 합니다. 오늘이 그 3월 14일이더라고요. 14일마다 무슨 약간 국경일은 아닌데 뭐가 있잖아요. 3월은 파이데이요. 아 화이데이군요. 굉장히 공학적인 사고를 하고 계시네요. 약간 화이트데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뭔가 사랑 이야기들을 사실 샌리스트에 다 넣어야 하나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그럼 또 너무 진부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거기에 맞추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니 그래도 첫 번째 곡은 사랑의 어려움을 다른 노래로 불러봤고요. 아까 오늘 공연 전에 막 이런저런 참석하신 분들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3월 14일이 의미가 없어지신 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래,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래, 사랑의 어려움을 노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그 노래를 들어봤습니다. 저는 아무사이라고 하고요. 다음 곡은 이것도 제 노래인데요. 저는 오늘 다 세 곡 자작곡을 준비했는데 이 노래는 정말 또 거의 안 부르던 곡이에요. 저번 2주 전에도 감달에서만 한번 불렀던 노래를 다시 불렀었는데 이 노래는 언제였지? 지금 없어진 곳일 텐데 신촌에 그 제이노바라는 공연장이 있었어요. 그 공연장은 되게 심야 시간에 라이브를 할 수 있던 곳이었고 단순히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좀 여러 가지 음악에 관련된 다른 일들도 감달처럼 좀 일어났던 곳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추억이 많은 또 곳이라서 거기에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봐야겠다 싶어서 오늘 준비하게 됐습니다. 제목은 잊은 건 아닐까라는 곡이고요. 세팅을 조금만 바꾸고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사람들이 뭐라 한대
소나무 너무